헤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다츠 챌린저 SRT 헬케 레드아이.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 건데, 솔직히 저도 챌린저 SRT 헬케 레드아이는 저도 처음으로 만나보는데, 한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솔직히 제키김 다이캐스트도 상당히 오랜만이니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다치 챌린저 SRT 헬케 레드아이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됐죠.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약간의 보니펜트, 약간의 보니펜트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그리고 이런 SRT 헬케 로고 프린팅도 깔끔하게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 이런 휀더, 이런 휀더 디테일로 훌륭히 전해줬죠. 일단 이런 걸 와이드 바디라고 하는데, 일단 이 모델은 SRT 헬케 레드아이 와이드 바디 모델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모델은 와이드 바디 모델이라 이렇게 휀더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헬케 로고, 그리고 이런 주유고, 약간의 파이브 스포크이나 브레이크 패드 도색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이런 엣지 스폴러, 엣지 스포일러 디테일이 훌륭하죠? 확실히 이런 엣지 스포일러 디테일이나 타일 램프 파츠나 이런 듀얼 배기 팁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그리고 여기저기 샤크 안테나 마감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엔진룸이 열려요. 일단 뭐 풀오픈이 가능하긴 한데, 원래 제키김 다이캐스트가 이렇게 32 스케일임에도 풀오픈이 가능한 메리트 있는 다이캐스트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키김 같은 경우는 풀오픈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풀오픈이 가능한 32 스케일에는 이 제키김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제키김만큼 이렇게 퀄리티 좋고 풀오픈이 되는 기믹이 가진 데는 제키김이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엔진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엔진룸을 보시면 역시 엔진룸 디테일도 훌륭한데요, 역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V8 슈퍼차저 엔진을 쓰고 있어요. 일단 8기통 슈퍼차저 엔진을 쓰고 있는데, 일단 8기통 슈퍼차저 엔진의 디테일을 그대로 잘 전해줬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역시 고마력의 고출력 후륜구동답게 이런 세로 배치로 잘 전해준 이런 엔진 커버 디테일도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두 번째로 도어가 열리는데, 일단 이제 한번 도어를 열고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다치 챌린저 SRT 헬케 레드아이 모델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역시 제키김 제품만의 내부 컬을 그대로 잘 전해줬어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센터 페시아나, 그리고 실내 마감도 훌륭히 잘 전해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실제 모델하고 비스듬히 잘 지었는데, 이런 시트 디테일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차량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 기어 노브. 확실히 기어 노브 디테일도 실제 차량하고 똑같이 잘 전해줬고, 그리고 스티어링도 실제랑 똑같이 잘 전해준 점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이런 조수석 쪽의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로 훌륭히 잘 전해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의 버킷 시트로 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마지막으로 트렁크까지 열리는데, 한번 트렁크도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역시 머슬카 모델이라 차체가 큰 만큼 트렁크도 상당히 넓게 전해주는데, 확실히 이런 트렁크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마감을 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치 챌린저 SRT 헬케 레드아이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치 챌린저 SRT 헬케 레드아이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뽑아줬어요. 저도 오랜만에 데려오는 제키김 제품 다이캐스트지만 상당히 퀄리티는 훌륭했어요. 이런 외장재 퀄리티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전해줬고, 이런 와이드 바디만의 휀더 디테일이나 이런 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도색,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주유구, 그리고 엣지 스포일러나 이런 듀얼 배기 팁, 그리고 엔진 룸이나 내부, 그리고 트렁크 마감까지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치 챌린저 SRT 헬케 레드아이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챔바.